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이 이렇게 배운 문학 교과서 보고 선생님이 필기한 거에서 필요한 것들 이제 뽑아가지고 핵심으로 1번 이게 황진이가 쓴 거지 동짓딸 기나비밤 그치? 동짓딸 화살표하고 이게 밤을 무형을 유형으로 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걸 발상과 표현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발상과 표현. 그러니까 무형을 유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구비구비 푸는 의태어로 태도가 나온 이유야. 그래서 의태어가 나온 이유. 무형을 유형으로 발성과 표현이 같은 거. 그럼 뭐라고? 무형을 시각화했다. 근데 공감각도 아니고 표현법 없어. 그냥 무형을 유형으로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 의태법이 됐다고. 그지? 서리서리 넣는 거 넣는 모양이야. 구비구비 의태어야. 거기다가 자 동짓달은 겨울이지 긴 밤에 기다리기 지루하다는 것이고 춘풍은 이미 왔어. 그래서 좋은 시간이야. 이런 의미야. 계절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대조는 맞아. 네. 어른님은 상대적인 어른님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동짓달 화살표하고 무형을 유형으로 무형, 유형, 시각화 무형, 유형, 시각화 의태법 서리, 구비 서리서리, 구비구비 그게 시험에 나오겠지. 그럼 의태법을 쓰면 리듬감도 생기는 거야. 리듬감. 그러면 유형과 무형, 의태법, 리듬감 이걸 다 묶어갖고 대조 이걸 바꿔가지고 한 문제는 낼만하지. 아, 그래서 한 문제 한 거고 두 번째 이 관점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면 외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이 있는데 왜 내 내재는 내재적을 절대적, 구조적이라고 그래. 내재적, 절대적, 구조적. 내재, 절대, 구조. 현언법, 문법 뭐 이런 거야. 근데 내재를 찾으면 힘들어서 외재적으로 찾아야 돼. 외재적은 세 개. 표현, 반영, 효용. 작가가 표현. 반영. 반영이요. 반영. 시대를 반영한다고. 그 다음에 효용. 독자 효용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작가가 표현하지? 네. 그래서 주어를 봐야 돼, 이거는. 표현론은. 그래, S 쓰고, S. X요? S, 주어. 표현론에다만, 작가 표현론은 S. 잠깐만. 작가 표현론은 S. 여기는 S를 본다고. 주어를 본다고. 자, 그럼 효용론은 서술어를 부른 거야. 왜? 느꼈어, 깨달았어, 배웠어.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이거는 부사를 보는 거야. 시대나 연도가 나와. 일제시대나 연도. 그러면 이 시대나 연도가 나오는 반영론 빼고 효용론 빼고 표현론 빼고 나머지가 내재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골라야 돼. 시험 문제 풀 때. 네. 이게 아닌 게 이거야. 이해되세요? 네. 아. 그러니까 고르는 방법에 중심을 하라고. 표현론은 누구 고르라고? 작가가. 이런 말이 나와야 돼. 효용론은 이름은 상관없어. 깨달았어, 느꼈어. 독자가 깨달았어, 느꼈어, 배웠어. 이해됐어요? 네. 반영론은 뭐라고? 시대하고 연도. 이게 나오는데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자, 고향. 고향에서는 특이한 거 뭐 가르치셨나? 요게, 사실감, 첫 단론에서 사실감 강조. 예를 들어서, 고향에 직접 왔는데, 그치? 고향에, 고향에. 그 두 번을 했다고. 절실해서 왔더니, 그리던, 마음속의 고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 마음속의 고향은 동그라미. 사실의 고향은 세모. 이렇게 쳐야 된다고. 표현할 때. 마음속의 고향은 동그라미. 상상했을 때, 저는 동그라미. 근데 현실의 고향, 사실적인 고향은 세모 이렇게 써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화자가 누구야? 화자는 구름이야. 네. 떠도는 구름이라고. 나는. 네. 화자는 떠도는 구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함없는 거는 상꽁, 뻐꾸기, 꽃 그 다음에 풀피리 소리야. 뭐라고? 꽝, 뻐꾸기, 흰꽃, 풀피리 소리. 이게 네 개야.
네 개. 그러니까 다음 문제 네 개 좋겠지? 나머지 하나 다섯 개로. 뭐 뭐라고? 상광, 뻐꾸기, 뭐라고? 흰꽃, 그 다음에 풀필 소리. 근데 풀필 소리가 안 나고 마음은 쓰다. 그럼 변한 거야. 그리던 하늘만 높다. 그러면 자연은 그대로라고. 근데 뭐가 변했어? 내 마음이 변했다고. 내 생각, 인식이. 어렸을 때 고향을 보는 거랑 커서 고향을 보는 게 다르잖아. 네. 저 마음속의 고향은 뭐야? 어렸을 때 생각했던 고향이야. 이해됐어요? 네. 정확하게 주제를 알아야 돼. 어쨌든 고향의 고향에 돌아와도를 두 개 앞뒤 수민상격으로 했는데 고향의 고향에 돌아와도를 수민상관으로 했는데 수민상관, 수민상은, 수민상관, 상관, 상관, 상응 다 똑같은 건데 변주됐다고 그래, 변주. 뭐라고? 이 그리, 고향의 고향에 돌아와도 하고 밑에 주라고. 고향의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 높구나. 그리던 고향은 아니다. 하늘만 높구나. 이렇게 된 거를 같은 내용인데 변화시킨 거를 뭐라고 한다고? 단어를? 변주. 뭐라고? 변주. 변주. 반복됐는데 변주됐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표현했을 때 시각, 미각, 쓰다 쓰다. 입술이 쓰디 쓰다. 그건 뭐라고? 미각이고. 나머지 시각 쭈루룩 있고 풀필이 소리하고 뻐꾸기 소리는 청각이고. 근데 여기서 뻐꾸기 제철에 울 것만 이렇게 울었대. 이게 감정이입 아니야. 이거 상정하기 좋아. 네. 그냥 저쪽에서 뻐꾸기가 노래한다는 것이지 내가 마음이 슬퍼서 우는 건 아니야. 네. 어? 네. 이거 상정하기 좋다고. 됐죠? 네. 그러면 쭈루룩 다 해서 그럼 주제가 뭐야? 고향에 들어온 상실감. 고향에서 돌아와서 느끼는 상실감. 어? 고향, 그리던 고향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이라고. 됐어요? 고향을 들러보고 있고 고향의 모습이 있건만 하늘은 그대로건만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느끼는 고향에 대한 느낌은 옛날과 달라졌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사분보하고 사문절 알죠? 네. 상꽝이 알을 품고 고향에 돌아와도 이렇게 세 개로 띄어쓰기 한 건 사문보. 선생님이 했으니까. 풀피리 소리는 왜 아니나? 상실감. 답변을 못하게 걸랑 뭘 들어 올리면 돼? 주제. 네. 아, 상실감이 더 크다는 거야. 넓게 생각하기 요기도 있는데 그럼 이 고향과의 공통점 차이점도 낼만 하겠네. 이게 눈을 가만히 감으면 이건 뭐 한 거야? 고향에 안 온 거야? 네. 아니, 이거는 고향에 간 거야 안 간 거야? 간 거야? 네. 이거는 눈을 감으면 이거 뭐라고? 상상한 거야? 여기 넓게 생각하게 나오는 거는 상상하는데 풀밭도 있고 결석도 있고 초가집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 마을 회상, 이거 상상을 회상이라고. 과거를 생각하면 회상이야. 그치? 네. 그래서 진달래도 있고 꼬치짐도 있고 어머니 어마씨 방언 어머니 향그러운 꼬치짐 느낌도 있고 맨내 산나물 또 캐어오고 봄마다 봄을 씹다 그러니까 미각. 감았던 눈을 뜨면 뭐라고? 상상이 끝난 거야. 도로 마음이 애젓하오 보고 싶소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거야. 상실감 하나도 없어. 그리움이야. 이해됐어요? 네. 자, 차이가 뭐라고? 엄지의 고향은 갔는데 이거는 마음속에서 상상을 한다. 아, 그것도 과거의 회상이다. 그리고 좋은 기억만 쭈루룩 다 써놨다. 도로 애젓하고 보고 싶다. 이런 뜻이야. 네. 다 했죠? 자, 다음 소소식 국어시의 일. 성격. 사태 관찰적 심리 묘사. 묘사는 확, 이게 배경이나, 이게 보이는 걸 묘사한 거고, 심리는 자기 속을 썼지. 그니까 이 교보시의 일에는 본 거하고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나눠야 돼. 본 거는 동그라미, 속으로 생각한 건 세모. 아니면 본 거는 세모. 뭐라고? 자기가 직접 본 거는 세모로 칠하고, 시험 볼 때. 네.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로 동그라미로 칠하고. 그러니까 현대 모습, 모더니즘이 현대적이에요. 현대적인 걸 보고 썼다고. 그런데, 속마음까지 다 썼지.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네. 속마음까지 다 관찰해서 썼고. 자, 그럼 주제는, 주제. 무기력한 지식이냐. 당연히 일제시대에 똑똑하는 건 무기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현실에 대한 갈등이야. 눈에 보이는 지식이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쓰면서 자기가 뭔가 잡다한 생각하는 거야. 그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원점, 회귀, 여로구조. 여로구조. 회귀죠. 여로. 여행길. 예. 여로구조.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그 뭐야? 의식의 흐름은 생각의 흐름. 생각의 흐름. 심리 상태 썼다는 거고. 몽타주와 오버랩. 오버랩은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고, 몽타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쭈루룩 나열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 몽타주 기법. 구보. 무기력한 구보도 뭐는 찾아? 사람. 행복은 찾아. 그거는 애들이 그 착각해. 행복 찾고 싶어 해. 이렇게 나와. 예. 근데 얘는 와, 포기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예. 함정으로. 9번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현재형, 서술어, 현재. 못한다. 그러면 현장감 주고, 쭈루룩 가는데, 인물의 성격, 고독을 사랑한다. 이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을 좋아하는 지식이냐는 거야. 이제 대정 몇 년, 뭐 소화 몇 년,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제왕 이름이에요. 연호. 소화 몇 년, 제정 몇 년, 이렇게. 우리는 광무 몇 년, 이렇게 하지. 일제시대. 일제시대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구보의 마음, 여자를 따라갈까 말까 아차하고 기회를 놓치고 자기 속마음으로 그냥 보고 하나씩 생각하는 거지, 그치? 다음에 행복은, 아이고 이게 이 첫 단어 논 이유도 시험 문제 나와.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첫작,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이거 같이 읽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테마를 구분해주고, 그치?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단어가 소제목 구실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읽기도 편하게 해주고, 장을 꼭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제, 어쨌든, 줄거리에서, 이거, 구보시의 일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 사사순서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가는 거 정리하라고. 네. 어? 거기 화살표 치고. 화살표 치고. 서사순서.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왜 헷갈려서 이거 다음에 이거랑 이거 관계가 꼬이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골치 아프니까 서사 순서 정리하라고 그랬지. 응? 네. 냉소가 보여. 쓰디쓰게 웃고가 냉소래. 냉소가 보여. 썩소. 그래 썩소가 보여. 9번은 왜 쓰디쓰게 웃었어? 여기에. 아쉬워. 노마님이 와서 색시집이라도 이 편의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한 말을 들었을 때 그거는 슬슬 웃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희극이라고는 오히려 비극이다. 비극이다. 썩소. 냉정하게 판단해서 비교 판단해서 냉소는 뭐야? 비판적인 웃음이야. 냉소. 거기다 냉소. 비판적 판단. 그러면서도 9번은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에 팔을 벗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이건 뭐라고? 지식인이 생각만 한다는 거야. 아, 판단은 하고 뭐는 안 한다고? 행동을 안 한다고.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얘 비판력은 있어. 배웠으니까. 근데 판단 자체는 안 한다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의식에 흐름하면서. 자, 결혼을 했을 때는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자신감도 부족하지. 그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신감도 부족하지. 아, 이것도 냈네. 때, 여자는 이미,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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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 그지? 그러면 전화를, 콤마를 해도 되고, 사실은 점을 찍어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어. 하나하나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거기에 생각해보게 하는 거야. 콤마는. 그러다 콤마, 뭐라고? 주목하고 집중해서 생각하게 보게 하는 효과로 그냥 쓴 거야. 그런 표현법은 없어. 어? 주목하고 집중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거야. 자, 구보가 시기를 갖지 않는 이유는 뭐야? 사치라 생각해서. 그것도 있고, 뭐라고? 이렇게 시간이 막 흘러가면 뭔가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막 그래야 되지. 네. 그러지 못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하고 자기랑 떨어져 있다는 상징이야. 네. 그러면 시계가 뭘 상징한다고?
뭐? 일상적인 일들. 시기가 있으면 뭐라? 시간표에 따라 딱 일상의 일들이 딱 지대가 되잖아. 네. 니네 선생님이 해준 대로 하는 거야. 일상적 시간. 시공간의 힘에 저항하려는 의도. 그럼 시계는 뭐라고? 일상적 시공간. 같지 않았다, 저항. 니네 선생님이 수업해주는 거를 재해석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게. 네. 그러니까 시계는 뭘 상징한다고? 일상적인 상황들. 외부에서 일어나. 그런 외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시간 딱딱 맞춰서 하지도 못한다고. 왜? 지식인이라 일상적인 상황에 맞춰서 딱딱딱 하면 일제히 충성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360점, 870점 행복일 수도 있었다. 이런 게 뭐야? 물질 만능주의. 숫자로 나오면, 숫자와 돈이 나오면 물질 만능주의. 이해되세요? 네. 숫자와 돈이 나오면 뭐라고? 물질 만능주의. 자, 요거 루트에다가 있었던 일 간단하게 정리해야죠. 왜? 저거 순서를 뒤바꾸거나 순서를 애매하게 꼬아서 시험 내면 틀릴 확률이 거의 80% 넘어. 아주. 자, 그 다음에 동전. 동전은 생각의 실마리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아니라, 그지? 어떤 게 되면, 어떤 게 딱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거랑 그 머릿속에서 있는 거랑 인과관계가 엄청나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연상된 딴 생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면, 봐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의 일이야. 일제시대 사람들의 일. 그거를 보고 나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연관계가 아니라 동전이 나오면 그냥 동전에 대한 딴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의식의 흐름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는 거야. 동전은 생각의 실마리일 뿐 논리적으로 과거와 연달되는 막 필수 정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그지? 뭔가 그 동전은 여기선 이런 가치가 있지만 나는 이랬는데 하는 거 하면서 씁쓸함, 내가 적용 못함, 부정음악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기능만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뉘앙스가 쉽지 않은데. 만연체는 많이 연결해서 길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만연체를 계속 쓰다가 짧게 쓰면 지금 말하면 집중되지. 길게 쭈르륵 얘기하다가 천천히 말하면 집중되거든. 그런 효과를 한 거야. 다음편은. 그러니까 문체가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만연체야. 얘. 왜? 생각이 복잡해. 그러니까 많이 연결됐어. 그러니까 이 생각하다가 이 생각하다가 이 생각하다가 쭈르륵 길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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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뭐라고? 그 부분이 집중되는 거야. 자, 요게 6.25 전쟁 포로 잡힌 소설. 어? 이제 오상원의 유해. 유해는 뭐야? 무슨 뜻이야, 유해는? 예술이 있다. 어? 예술이 있다? 아, 밀어둔다는 거. 밀어둔다. 미루어둔다.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분간이라는 소설이 있어. 사역을 하면서 묶여있었을 때 5분 동안 생각하는 거. 의식의 해석은 다 쓸 수 있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서, 그지? 자기 생각들이, 이거, 이래서 이렇게 의식이 어두워지면서 기절하거나 죽어가거나 했을 때 뭐라고? 수많은 생각이 쭈룩 나지. 그게 주마등이라고 하거든. 사람이 죽기 직전에 수많은 생각, 사고 직전에 수많은 생각이 나지. 그거를 쭈루루루 펼쳐서 펼쳐버리는 게 의식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야, 얘는, 포로가 된 그는, 그지? 뚝길에서 총을 맞고 죽어가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겠어, 그지? 그 떠오르는 쭈루룩 하는 것들을 써준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의식의 흐름으로, 그지? 여기에 보면 어떤 생각들. 에? 자, 주인공이, 자, 저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죽이는 사람은 생각 안 하겠어? 쭈루룩 생각나지. 그 사람과 관련이 있다면? 이해되세요? 그러면 행동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 몇 가지 안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생각들을 막 다 껴넣는 거야. 근데 이 유해에서의 의식의 흐름은 얘랑 관련이 됐기 때문에 얘랑 관련이 되는 생각의 고민, 내면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써주는데 구보시의 일에는 아니요. 나랑 이 사회랑 유리대가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별개로 이걸 보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자기 생각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내 생각과 이 사회 돌아가는 거는 겉돈다 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표현 방식 알겠어요? 다만 의식의 흐름은 같다는 거지.
됐죠? 유사성으로. 자, 다음 호질. 오, 필기가 별로 없네. 왜 아직 안 했어요? 아, 아직 안 남았어? 네. 이건 누가 쓴 거야? 제가. 뭐, 짱이다, 야, 너. 화이팅.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가긴 했는데 수업을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호질에서 표현된 거는, 이게 수업 나간 것만 찍어주면 돼. 그럼 또 나간다, 찾아볼게. 이것도 원고지도 아직 안 나왔어? 원고지도 쉽지 않은데. 자, 그러니까, 이 수업 나가고 선생님이 써준 거를 중심으로 해서, 아, 이거를 썼으면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를 오해할까봐 되짚어 주는 거거든. 아, 그래야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써준 거에서 관련돼서 나왔다는 걸 확실히 인지를 하지. 그럼 여기서부터야? 네, 근데 지금 이쪽 분야 부분은 응. 안 나온대요. 안 보는 건데? 네. 그럼 다 끝이야, 이제? 아니, 그, 이게 암만 안 나오고 작품은 나오죠. 아, 작품은? 그럼 작품도 해야지. 여기는 안 나오고? 네. 단군신화부터. 아, 여기서부터? 단군신화는 환희는 하느님이고 환웅은 하느님 아들이고, 근데 뭐랄까? 천부인, 방울칼, 거울, 혀대기는 좀 그렇고, 뭐, 남옥도, 신시도, 신성한 도시, 풍배구사, 음산내기도 그렇고, 범원, 신흥내기도 그렇고, 수가고 마늘 주술적 효과? 이것도 내기도 그렇고, 단군항공, 아사달, 아침해가 비치는 것. 이게 단군신화는, 아, 요거. 애들이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아다사를 돌아와 은과의 산신이 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오랫동안 살았다. 이게 시종아의 전형적인 동열 방식이라고. 요거 질문을 애들이 많이 하는데, 문제 풀이할 때도. 네. 너도 한번 질문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안 했나? 신화를 하는데 끝내는 방식. 몇 년까지 사셨다, 어떻게 사셨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오래 잘 사셨다,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신화의 종결적, 그 전문적 전형적인 종결 방식이야. 그러면 신화의 전형적인 종결 방식이 없다, 이렇게 쓰는 애들이 착각해서 그냥 써버려. 뭔지 몰라도. 네. 있다고 써줬다고, 선생님이. 네. 그거 외에는 특별히 써주신 게 별로 없어. 나머지는 다 알만해. 선생님, 근데 혹시 더 그 선생님 써주신 것 이외에도 뭐 더 혹시 그 아시는 거 있으시면? 그거 저거로 하잖아, 자습서로 일단. 네. 그러니까 자습서 끝내고 이거 끝내고 그 다음에 또 해야지. 네, 혹시 지금 그걸 말씀하시면 엄청 오래 걸리나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수준, 이거를 파악한 다음에 그 근처 것만 해야지. 네. 니네 수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천지창조, 인류기원, 문화기원, 단군신화, 건국신화, 나라를 만드는 거, 문화의 기원, 문화의 시작한 거, 인류에게 인간이 탄생하는 거, 천지창조는 뭐 지구 만들어진 거 이런 거지. 신화유형, 신성성, 신성성하고 신이한 출생은 신기한 출생이지, 그치? 신성성, 경제성화, 토템, 토템이자 애니즘에서 토템은 토끼처럼 동물 나오는 거지, 그죠, 공룡? 애니즘은 정령신화니까 바이돌 뭐 이런 거고. 천재, 헤모스 딸, 유화, 하백. 하백은 바다의 신, 헤모스. 자, 주몽신화. 요것도 당근신화와 주몽신화 비교해서는 낼만 하겠다. 아, 여기서 헤모스는 환웅과 비슷하다. 이렇게 짝지어서 인물길로. 건국시조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신이한 존재다. 신이한 탄생이다. 뭐 이런 거. 그런 다음에 종결구조가 어떻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내기 나름이거든, 이거는. 그 내용 자체는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뭘 하긴 못하는데, 이 지금 선생님이 써준 거를 보니까 당군신화하고 요거, 주몽신화하고 비교해서 두 개 표로 정리해서 만들 필요는 있다는 거지. 공부할 때 한 번쯤은 신경 써서 당군신화 화살표, 주몽신화랑 비교 해서 내면 내는데, 지문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내기가 좀 그래. 사실은 지문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자, 여기에 보면 131쪽에 공무도화가에 공무도화가 배경설화 나오지. 네. 내가 한번 얘기해줬었지, 옛날에.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올 가능성이 커. 수업도 안 하죠, 봐도. 아니, 가운데 딱 짱박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작가는 백수광자의 처일 수도 있고, 광리자고일 수도 있고, 여옥일 수도 있고, 별명은 공무인이다. 그럼 나머지 하나만 끼면 답 나오지.
이거 나오는데 옛날에 수업 안 했다고 공인 못 맞췄다고 막 투덜거려가지고 책 봐봐 여기 있잖아. 근데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이해되세요? 별칭 공무인. 자, 그 다음에 요거 외워야 돼. 공무고도의 감정 변화. 비의 탄식. 그 다음에 뭐라고? 체념. 저 뭐라고 처음에는? 안타까움. 그 다음에 뭐라고? 비의 탄식. 소나. 체념. 이거 네가 생각하려면 안 돼. 선생님이 써줬어, 명확하게. 공무도화가 감정 변화는 뭐라고? 안타까움. 그 다음에 뭐라고? 비에. 안비탄체. 외우라고. 안비탄체. 뭐라고? 안타까움, 비에 탄식, 체념. 아인가요? 체, 어이. 안은 안타까움. 뭐라고? 안비탄체요, 안비탄체. 안비탄체. 감정. 나온다고, 이거. 바꾸면. 저 비애를 탄식으로, 탄식을 비애로, 탄양으로 이거 바꾸면. 틀려? 어? 이건 100% 나오고, 이건 그대로 외워서 그냥 풀어. 네. 안비탄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네. 어쨌든,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것을 개인 정서, 이거 말고, 물. 물의 상징적 의미. 이거 뭐라고? 사랑, 부재, 죽음. 사랑, 부재, 죽음. 물, 사부죽. 이것도 나와. 1년, 2년, 3년이요, 사부죽. 안비탄체 사부죽. 이렇게 외워, 시험 보기 전에. 네. 저것도, 저것도, 이마 그물을 건너지 마요. 근데 이 물이 왜 사랑이에요? 이렇게 따지지 마. 왜? 그 물을 사랑하니까 건너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써줬어, 선생님이. 여기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어. 네. 이것도 날만해. 아, 황조관은 평편왕조 좌우상이 염하지도 숙기여하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선경우정, 앞에 경치 쓰는 건 뭐든 소전은 다 그래. 선경우정 쓰는 거 말고 이 깨꼬리는 감정이입 대상 아니라는 거야, 이것도. 네. 자, 이거하고 아까 뭐라고 했지? 울음에서 이거 감정이 아니라고? 고향에 돌아갔어도. 그거하고 공통점 내버리면 칼같이 틀려버려, 애들이. 써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 문제가 나왔었어. 그리고 풀었었어. 애들이 여러 번 틀렸어. 그래서 얘기해주는 거야. 네. 자, 있지? 깨버리는 뭐예요? 감정이 대상 아니면? 아니야. 나는, 자, 저쪽에 정다워. 나는 외롭잖아. 그럼 비교 대상. 아, 비교 대상. 보자. 비교 대상은 내도 감정 이상은 아니라고. 하희하고 치희가 있고 한나라 사람이 한치구나 한치. 둘이 있는데 가버렸지. 강 넘어가면 전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거야. 그죠? 황제가. 자, 공무도하고 황조가 이 비교해서 왜 짧아 갖고 비교해서 100% 나오고 것 같아. 네. 이게 넘기고 잠깐만. 나나 칠. 공무도하고 황조가 공통점 차이점. 하나는 황조가는 유리왕이으니까 남자고 공무도화가는 여자고 그지? 백수왕부의 처니까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사랑과 이별이고 뭐 어쨌든 사랑과 이별이니까 보편성 인간의 감정의 보편성이라는 거겠지. 이해됐죠? 자, 요 강은 뭐라고? 야, 황조 이 황조가도 뭐 앞에서 멈춘 거야? 강 앞에서 멈췄어. 이해돼요? 어? 유리왕이 쫓아갔어.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갔어? 급히 말을 타고 쫓아갔어. 강까지, 대동강까지. 그럼 강에서는 넘어가면 전쟁이니까 못 넘어갔어. 강은 이별의 강이야. 네. 공무도 와가도 이별의 강이야. 네. 이해됐죠? 근데 사랑도 있잖아요. 오! 이해도 있고. 오! 그래서 같은 강이라 보는 거예요. 강의 위치가, 사랑하는 니비를 이별했잖아. 뭐 다 된다고. 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물, 사랑의 충만, 임의 부재, 임의 죽음, 그제 요거는 특별히 외우라고. 네가 별표도 쳐왔지만 시험 내면 그대로 써야 되고 이 감정은 특히 이거 애들 쌤 이미 떠났으니까 탄식이잖아요. 이미 슬피니까 체념이잖아요. 별막 지들이 막 바꿔서 하거든. 근데 자습서에서 이렇게 고정시켜놨어. 그럼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건
이거 내잖아? 그럼 반절 이상, 공부 안 하면 70% 이상 틀려버리고, 반절 이상 틀리고, 이렇게 대충 하던 애는 다 틀려. 그 선생님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다 끝나버려. 됐어요? 자, 다음에. 다음에 재막매가. 여기는, 야, 이거는 잘 안 가르쳐줬는데 이거 써주셨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의 상태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감정을 깊해서 심화 전이를 하고, 그 다음에 각성을 하고, 요 단어는 많이 안 써줘. 뭐라고? 어디까지 시상이고, 시 상태. 그 다음에, 내용을 심화. 어느 가을부터는 심화. 그래서, 근데 봐봐. 거리고 한 문장이지. 어디 갑니까? 까지. 네. 그 다음에, 주르르 애처럼 하고, 먼저. 까지 딱 하잖아. 네. 그 다음에 두 개잖아. 네. 근데 시상, 심화전이, 각성, 이런 건 잘 안 가르친다고. 네. 특별히 선생님이 가르친 거야. 많이 안 가르쳐, 이거. 네. 뭐라고? 시상, 심화전이, 각성. 이런 단어는 익숙하게 알고 있으라고. 이게 연 같은 거죠? 어! 연 구별하고 쓰는 단어. 아니, 그 연의 특징. 맞아. 특징이요? 시상은 뭐라고? 처음에 거는 슬픔이야, 슬픔. 슬픔, 그리움. 시상 뜻이 슬픔이야? 아니, 시의 상황. 아, 줄임말. 시의 상황이 뭐라고? 슬픔, 그리움. 네. 감정도 외워야 되지. 선생님이 써줬으니까. 그 다음에 심화 전에는 뭐야? 허무, 인생, 무상. 각성은 뭐라고? 삶의 자세, 깨달음을 해야 돼요.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네. 됐어요? 네. 슬픔이니까 탄식이지. 다 됐어요? 조세계를 외우면 나머지 뭐 같은 입은 동기지간이고 한 가지는 한자로 동기지간이야, 동기지간. 어? 이름, 바람, 운명, 운명의 바람, 입다 죽는 누이, 나는 간다 라고 누이가 얘기한 거야. 못 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아는 낙구지, 낙구. 네. 19채 낙구 알지? 9개 주제는 첫 번째. 4구채, 4구채, 19채 되면서, 나중에 시조에 연결됐어요. 시조의 종장의 세 글자랑. 요절이 뭐예요, 요절? 죽는 거. 일찍 죽는 거를 요절이라고 그래요, 요절. 네. 그래서 이른 바람이에요. 이곳저곳에 떨어지는 입다이. 입다이가 뭐예요? 여기 안 나오나? 입처럼이구나. 입다이. 입처럼. 입처럼. 한 가지는 부모. 경험사 했고, 불교사의 주술적 문화. 재망매가는 뭐예요? 이거 제사 지낼 때, 이거 설화가 뭐예요? 요것도 나와요. 설화. 네. 이렇게 제사 차려놓고, 이게 향가를 부르면서 종이를 태웠더니 이 종이가 뭐라? 이 종이 돈. 지전이라고 그래. 어디로 날아갔다고? 서방정토로 날아갔다는 전설이 있대요. 이게 배경설화 나와요. 서쪽으로 봐. 지전, 동이돈, 제. 네? 글로 옮겼다고. 이게 뭐라고? 주술적이라고. 주술적. 자, 여기 나오네. 재망매가의 아는 시정책에서 낳고 어즈버 이 감탄사의 영향을 줄였다고. 시조의 세 글자에.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도솔가. 도솔가는 도솔천이죠. 무륵불 무신다. 그러니까 도솔은 도솔천은 불교의 천국이에요. 불구. 그 다음에 처용가는 뭐라고? 처용에도 봐봐. 체념을 관영으로 봐준다고. 네. 요거는 이제 이게 뭐라고? 야, 내가 서울에서 놀다가 들어갔더니 내 방에 다리가 두 개는 내 건데 두 개는 누구야? 이게 귀신이요. 그래서 귀신이 이거 누구야 하고 허허하고 가니까 귀신이 감동해서 왜 처형이 도술이 세서 귀신을 잡았고 팰 수도 있었대. 네. 근데 봐줬대. 그러니까 아 처형 거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해서 처형 얼굴만 문지방에 받쳐도 안 들어갔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둘은 내 아내 거고 내 거다. 내 부인 거다. 내 거다. 둘은 누구 거냐? 내 건데. 네? 왜 남이 첨범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거 체념이며 관용이라고. 체념인데 체념이 아니라 관용이라고. 도술이 높은 사람이라고. 처용은.
자, 그 다음에 사경 불고. 여기는 뭐를 썼냐. 닭꼰대는, 이게 후렴구가 원래는 뒤에 나오지. 이렇게 안정감을 부각해주고, 어? 연과 연해서 마음을 합심하게 해주고, 분위기를 더 살려주고, 뒤에 나와야 되는데, 뒤가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도 나온다고. 위, 뒤롱, 동, 조롱, 시입처럼. 안정감, 리듬감. 반복으로 인한 안정감, 리듬감. 그 다음에 감정의 집중. 어? 이런 것들을 후렴구로 한 거야. 자, 괴달은 사랑하다고. 따끈대, 따끈대. 아질가는 뭐야, 이거? 염구야, 염구. 염구가 뭐야? 염구가. 계속 그러니까 남은 여자야, 남. 남는 음. 그러니까, 노래를 하다가, 뭐, 봐봐, 흥흥, 흥흥 하는 거야, 우리가. 코러스 해주는 거야. 네. 염구야, 이게. 아질가, 아질가. 네. 왜 아질가야? 아무 뜻이. 짱짜장, 이렇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음악 연주와 관련된 거야. 아즐가 닭꼰대 찡찌증 이렇게 닭꼰대 소식용 사랑하지만 이렇게 그쵸? 임가이별 질삼 질삼하는데 괴시다 쫓습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이건 특별히 없네 그 다음에 구슬이 끈이야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난이 뭐야 나는? 나난? 나는 아니요 따단이야 이것도 따단 나는 아니요 갇힌 듯 그칠이 있고 나는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나는 아니요 여음기라고 따단이라고 따단 네. 저기다 써놔 아질과 나난 여음구 후렴구 말고 자 여기서 뭐라고? 이 서리법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거는 까까까 서리법 원래 이걸 그 서리법 안 하고 끊어집니까?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거고 너분디 넓은데 배 노래하는 요 누가 배 내어 어? 나 한다 니은 나지 네. 이것도 의문형이야 까 하고 의문형 어미니까 이것도 서리법이야 그지? 니은다 써놔라고 니은다 내었냐 배 내었냐 이놈아 하고와 이렇게 하는 거야 니은다 노한다 니은다가 뭐라고? 내었느냐 이런 뜻이라고 느냐 의문형이라고 의문형 어미 자 다음에 꽃은 다른 여자고 건너편에 그러니까 님한테 원망하기 그러니까 님을 태워준 사공한테 원망하는 거야 네. 간접적으로 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서리법이라고 답답한 거 나는 님을 못 잡지 못하니까 그거 탓을 사공한테 돌린 거야 남탓 자, 위 두렁성 두렁성 나름들이 이렇게 해서 후렴구 근데 후렴구인데 영구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석양불과하고 6년 동일하다 이건 뭐 기억하면 되는 거고 남녀 상열지사 사리부제요 사리지부제 여기서 써놔 사리부제 9번 사리부제 남녀가 서로 연락에 좋아하는 일이라 싫지 부제 싫지 않았다 그 이치에 맞춰서 그 일을 싫지 않은 거야 아, 그 일을 싫지 않은 거야 그 일을 싫지 않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고려가요, 한림멸곡. 이제 한림은 무슨 뜻이요? 한림? 유림, 한림. 한학 공부한 사람. 왜? 고려시대는 유림이란 게 없었거든. 왜? 고려 마렵에 성리학을 공부해갖고, 그때부터 해서 신진사대부 나오고, 그 사람들이 관학파되고, 나중에 훈구파되고, 그 다음에, 예, 그, 서로 붕당정치 나오고 그랬잖아. 이때는 한림 하면 한, 그 공부한 사람의 숲, 유림, 한림 이런 개념으로 쓴 거야. 아? 그러면 이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이 했던 사람들의 이런 거는 그 국어 문제가 아니야. 유원순의 문장이 일루의 시 뭐 이런 것들은 다만 아 경기 어떠하니고 이렇게
요게 이 경기 해서 경귀 대신에 경기체가 이렇다는 거야. 당연히 뭐라고? 경기도 지방에 아, 고려시대는 경기도 아니잖아, 그치? 네. 수도에 경성 하면 수호저지 서울경자잖아. 수도에 서 많이 불린 건 맞아. 근데 경기 했을 때 요 경자 때문에 들어간 거야, 경기체가. 아, 그리고 서로 선비들이 잘난 척 하는 거지, 그치? 위, 날조차, 나조차가 까지야. 이것도 가끔가다 나오는데. 몇 분인가? 나까지 여러 명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이런 뜻이야. 날조차가 뭐라고? 조차가 까지. 조차는 까지다. 이건 안 배웠네. 또 어디 배웠어? 끝이야? 네네. 이거 봐. 못하네, 그럼. 자, 그러면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